학교 생활 중에 세상에 나쁜 애는 없다 좀 익숙하신가요? 이거랑 비슷한 제목의 방송이 있는데 그래요. 세상에 나쁜 예는 없다. 근데 곰곰이 생각 좀 EBS가 왜 그 이런 프로를 할까요? 개들 키우는 사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심각한 그 EBS의 의도가 있어요. 그 프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제가 교직 35년 동안 여기 교직 35년 동안 겪었던 아이들의 낯선 행동 있죠? 걔들의 낯선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아. 처음에는 관심 받고 싶어서 거기 실패하잖아? 그럼 막 센 척하고 대들고 거기 실패하면 보복해요. 막 대들고 막 사람 물고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실패하면 우울해져. 개나 고양이나 완전히 커튼기에다 숨어 있잖아요. 똑같다는 걸 보면 공동도. 선생님들께서 내 아이가 이해한다나 이렇게 보시면